해명이 해소되지 못했고 자녀와 관련된 의혹도 마찬가지였다며 이 상황에서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여름 유독 무더웠죠. 8월 기온이 올라갈수록 털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쯔쯔 가무사증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기슴에 부리는 감염병인 만큼 이번 주말 성묘나 벌초 계획한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쯔쯔 가무사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환자 270명이 2.7배에 이릅니다. 이는 따뜻한 남서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던 털진드기 유충의 분포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개체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털진드기의 산란기인 8월 기온이 높을수록 털진드기 개체 수가 늘어 쯔쯔 가무사증 환자도 증가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8월 평균 기온이 27.3도였던 2013년에는 쯔쯔 가무사증 환자가 만 명이 넘었지만 23.8도